안녕하세요. 호시메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마리오 오디세이 가보도록 하죠. 이어서. 다음 왕국으로 떠나자. 근데 떠나기 전에 우리가 또 로컬 코인 정도는 모아야지 쇼핑을 마저 할 수 있겠죠. 아 맞다. 삼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키노피오님이 힌트를 찾아주셨습니다. 어딜까? 오호. 일단 저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조심해서 찾으십시오. 고마워요 삼촌. 어? 잘못 눌렀다. 의상을 준 아미보도 있죠. 기왕이 들어온 것이니까 터치하죠. 키노피오짱 오늘도 도와줘. 파워문 하나만 더 찾아줘. 아, 그 아미보는 키노피오님이시군요. 고마워. 찾을 때까지 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알겠습니다. 약간의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키노피오짱도 꽤 괜찮았죠? 야? 어? 밟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가자. 삼촌은 고마운 존재니까. 필요한 만큼 파워문을 모았어. 이제 다음 왕국으로 갈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전에 로컬 코인이 아마 별로 안 남았을 거예요. 15개 더 하면은 80, 93이니까 7개밖에 안 남았어요. 들어가자. 어디 보자. 어? 아, 탱크가 다 사라졌지? 꽃에 물 주기는 재밌다. 제가 전에 뛰어내리는 곳을 저기였나? 저기를 아마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저기 갔었죠. 우리 저기서 먹었던 것 같아요. 저 노란 봉을 타고 내려가서. 그러면은 대장님이 다른 곳에 있다는 건데 일단은 여기로 올라가 보자. 대장님 어디 계실까? 열심히 열심히. 아, 저 볼 때마다 아이고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요. 야? 여기 우리 배가 있고 거열군바가 있고요. 어어어 미안해 미안해. 그 위에 꼭대기에 있었던 3개인가 4개인가 있었던 거 있죠. 걔네들이 필요해. 걔네들을 먹으러 갑시다. 아, 이 자이로 센스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돌리려면 손을 뒤로 뻗어야 돼요. 아니면 그 오른쪽 스틱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함께 사용하는 게 조금 아직도 힘이 드네요. 아니야, 여기를 좀 더 깨자. 어? 너무 깼는데 이쪽을 더 깨야겠군요. 좀 더. 한 번 더. 나머지. 어? 너무 올라갔다. 옳지. 이 정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저 위에 하나 더 껴야 돼요. 계단처럼. 됐다. 이 정도면 갈 수 있겠죠. 근데 이 블록 색이 바뀌었네요. 그쵸? 바뀐 것 같은데 많이 바뀌었다. 어, 잠깐. 설마 이쪽에도 뭐 새로 생긴 거 아니지? 여기는 전에 갔었죠. 여기는 먹었어. 일단 올라가 보죠. 으쌰. 아야야. 옳지. 이거야. 안 돼. 이런다니까. 오만해지면 안 돼. 항상 겸손하게. 아이고 힘들었다. 여기에서도 꽃을 키울 것이다. 그래, 이 위에가 좀 수상했어. 그리고 저 뒤에도 뭐가 있었죠. 일단 올라가보자. 꽃 달고 소닝링 먹고 올라왔다. 저기 저 뒤에 이상한 발판이 있죠. 저긴 어떻게 가는 걸까? 이 아래쪽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 문은 들어갔었고요. 됐다. 비밀의 꽃밭은 이 앞에 있다. 비밀의 꽃밭도 확인했었죠. 어, 그래. 이 녀석을 데리고 갔던 곳 같은데 또 생긴 걸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리 와. 양파리. 여기였죠? 으쌰. 어? 누구야? 아, 저기 있구나. 대장님.
뭐야, 어떻게 가는 거야, 그럼? 저기로 가는 파이프를 찾아야 될것 같은데. 아, 근데 여기 말고 또 있었는데. 되게 신기한 곳 있었는데. 돌아가는 곳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리고 올려다봤던 곳이 여기였죠. 아이고야, 이 위치. 됐어. 꼭대기로 가보자. 꼭대기에서 뚝 떨어지면은 저기까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올라가자. 여기서, 여기에서도 길을 잃어보았다. 길을 잃어보았다고? 잠깐만. 이 꼭대기에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로컬 코인 4개. 그러면은 저 4개랑 3개밖에 안 남아요. 저기 대장님 계시고. 오, 무섭다. 저기를 어떻게 간다? 그리고 이길 말고 또 있었는데. 물레방아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었는데, 이 밑인가? 일단 P 버튼 눌러볼게요. 자. 똑딱 챌린지인데. 빨리빨리 가자. 바로바로 온다. 배차 감각이 참 좋아. 안 돼, 안 돼. 됐다. 옳지. 조장도 할 수 있고요. 오! 숲의 전망대. 오, 날돈이다. 아, 날돈이 타고 가는 거구나. 날 거야, 날 거야. 야, 캐피야, 먹어줘. 3개 남았다. 도돈. 어우, 무서워.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을까? 그쵸. 아, 저 파워문도 날돈이로 먹는가 보다. 먹는 건가 보다. 그쵸. 일단 우리 대장님 만나고 오죠. 다행이다.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어떻게 날더라? B를 길게 눌러 활공. 아, 내가 움직이면 안 돼. 앞을 누르면 안 돼. 이거 참여 잘할 수 있을까? 한 이쯤.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요. 좀더 멀리 가버렸어. 좀 내려가야겠다. 죄송합니다. 이거 먹어서 아까 잃어버린 코인 환급하죠. 날도 나가자. 다이빙 게이서 가자. 너 무섭다. 너 무서워. 가자. 좀 하강을 해서 높이를 맞추죠. 대장님, 저 왔어요. 오, 왔다. 오, 다행이다. 대장님, 무작정 걷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경치도 공기도 최고로 좋지 뭐예요. 어떻게 걸어온 걸까? 게다가 파문까지 찾았어요. 자요, 가져가세요. 옳지. 아이, 귀여워라. 키노피오 대장. 저쪽도 재미있어 보여요. 이쪽 말하지? 날돈이는 더 이상 필요가 없나? 나갔다 오면 돌아오겠죠. 아, 저기다. 날돈이가 저기를 가는구나. 저기 파운 보이네요. 그쵸? 날돈이로 가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 어떡하지? 날돈아, 날아줘. 제발. 안 돼. 아니었어. 아니었다. 돌아갈 거야. 여기 원시림으로 갈것 같은데. 밑에 땅 보이죠? 가버렸다. 날돈이 사라졌다. 아이구야. 이거 타고 바로 올라갈게요. 여기도 뭐 바뀌긴 했을 텐데. 올라가자. 아, 확인했었나? 일단 갑시다. 여기잖아. 초반이네요. 빨리 다시 가야겠다. 아, 괜히 떨어져가지고는. 여기에도 못 보던 블록이 또 생겼고. 대포를 끌고 와야 되나? 삼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힌트 찾아줬대요. 아, 정 중앙에도 또 있어요. 조심해서 찾으십시오. 삼촌이 알려준 두 군데를 또 가야 될 텐데. 둘다 표시돼 있나? 아, 저기 있다. 아, 바로 갈수 있죠, 참. 저거 먹고 오자. 이 근처인데, 못 보던 게 있다. 이 녀석이 꽃을 지키고 있다.
어? 우주선이 있어요. 잠깐만, 대장님이랑 우주선이랑 너무 할 게 많은데 일단 대장님부터 갈까요? 대장님이 우리가 먼저 찾은 거니까. 대장님 여기 있었죠? 가려면 어디였더라? 여기였나? 아, 여기다. 숲의 전망대. 일단 날도니 타고 대장님이랑 대장님의 파이프에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였죠? 무서워. 얍! 떨어진다. 제발 이번엔 높이를 맞춰야 돼. 얍! 대장님 안녕하세요. 들어가 보자. 야, 어이구야. 마리오야, 천천히 뛰자. 쿵. 어디야? 에이, 뭐야, 여기잖아. 아, 그럼 날도니는 반대로 날아야 되나 보다. 저 밑으로 가려면, 그쵸, 할 수 있을까? 날도나, 돌아봐. 그래, 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 우리가. 잠깐. 될까? 저쪽이야, 저 문이야. 거기로 쏙 들어가면 돼. 옳지. 잘 왔어. 이 파이프는 뭘까? 이거 먹은 거잖아. 언제 먹었죠? 이런 데가 있었어? 카메라가 안 움직이는데 잘못 왔다 그럼. 안 돼. 아, 심지어 원시림도 아니었어. 그 오른쪽에 그 뱅뱅 도는 곳은 어떻게 가는 걸까요? 좀 더 반대쪽으로 가야 되나? 여기서 뛰어버렸다. 저 밑으로 비트코인 절벽이 보였는데. 아니야, 빨리 좀 돌아줄래? 내가 카메라를 돌릴 수 없어서 그래. 아니야, 미안해. 여긴가? 원래는 이렇게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아, 이걸 어떻게 한다? 저기 파이프 구멍이 있죠? 잠깐만, 얘들 밀착돼 있나? 자, 갑니다. 됐다. 안 먹어도 돼. 소니 코인 안 먹어도 돼. 나 어떡해. 아이고야. 일찍 올라와서 뛰어야 되는구나. 한 번만 더. 저게 너무 궁금했어. 어허. 갈 수 있을까? 좀 휙 돌아서 가야지 높이가 맞는 것 같은데. 저 위에도 길이 있긴 해요. 그쵸? 상륙은 여기서 해도 돼. 근데 여기가 어디 있느냐? 어디서 떨어진 걸까? 그쵸? 이렇게 안 와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오! 날도나! 아, 날도니로 갈까? 날도니로 가면은 안 되나? 높이가 안 될 것 같아. 더 높은 데서 뛰어야지 갈 수 있는데. 이 위에 타자. 으아! 안 돼. 이 위에 타야 돼. 옳지. 이게 궁금했어. 이게 뭘까? 아, 손에 땀난다. 오호호. 내 사랑 코인들이 여기 또 잔뜩 있군요. 이것도 먹고. 왜 고정이 안 될까? 고정된다. 됐다. 이곳의 이름은 빙글빙글 발판의 보물. 이름 참 귀여워, 그쵸? 빙글빙글 발판이래. 여기구나, 다행이다.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아, 힘들었다. 그래도 비교적 빨리 끝났네요. 비교적. 내가 왜 또 올라왔을까? 아, 저 위에도 뭐가 있나 좀 보죠. 여기도 길이 있었죠? 이거 뭐야?
아, 도토리. 도토리가 어디 있을까? 도토리가 있나? 안 돼. 도토리 머신이 이 근처에 있으면 갈 수 있을 텐데. 아, 저기 있다. 물 주기는 마음 주기와 같다. 와. 이 녀석. 사람보다 나은데. 나보다 나은데. 즐겁게 일하고 있다. 여기까지 오르느라 지쳤다. 여기 굉장히 새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도 회의하고 있나 보다. 어, 저기도 못 보던 게 있는데. 그쵸. 아, 저거 먹은 거 맞죠? 꽃길 타고 가는 거였죠? 아닌가? 저 호두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도토리를 가져갑시다. 어, 뭐야? 너 왜 또 있어? 불안하게. 응? 솔직히 말해. 왜 있어? 또 어디야? 또 어디야? 말해봐. 이 어딘가에 또 돈을 먹는 꽃이 있다는 얘기겠죠? 아닌가? 위험하대요. 왜? 너희 팁 줄게. 수고했어. 이거 아니야? 아닌가? 이거를 왜 준 걸까? 아, 날돈이로 저희도 가야 되는데. 이거 준 이유가 있을 텐데. 왠지 근데 여기가 꽃밭이니까 그 식물이 또 있을 것 같죠? 돈 먹는 자본주의 식물. 자본주의의 꽃. 자본주의 열매. 어딨어? 이게 쏘는 맛이 또 있는데. 하지만 내 피 같은 돈이 어딜까? 여기도 아니고. 으쌰, 나름 점프를 뛸 수 있는데. 이게 있다는 거는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야. 여기 들어가 보죠. 도토리는 그 다음에 하고. 혹시 너니? 아니네. 이걸로 들어가면은 근데 또 안 되잖아. 뭘까? 한 번만 쭉 둘러볼게요. 자, 이 위에 있을 거야, 아마. 그쵸. 어려운데 숨기지 않았을 거야. 없나? 어딘가에 또 숨겨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설마 도토리 심으면은 이걸로 오라는 거 아니죠? 일단 도토리 먼저 심어보자, 그럼. 도토리 주세요. 설마 아니겠지. 개구리 녀석. 아, 이거를 한번 부숴보면 되겠다. 어떻게 부술까, 근데. 빨리 가자. 웃자. 이거 그래서 일부러 모자로 가는 게 아니라 단추로 가는 똑같이 챌린지인가? 응차. 으쌰. 응차. 여기가 문제야. 왜 나무 다리야? 날돈이한테 돈을 주면 되나? 어, 뭐야? 아닌데, 또 뭐 올라가는 거야? 잠깐만 있어봐. 아, 제 동전 지갑이가 어디로 간지 모르겠는데 아주. 일단 올라가 보자. 진짜 잭과 콩나무네요, 그쵸? 하늘로 가자. 진짜 높다. 빨리. 열심히 흔들고 있는데. 구름 위로 간다. 거인을 만날 수 있을까? 어? 음악이 너무 좋아. 어? 너구나. 나를 도와줘, 내가. 똑딱은 아니죠? 똑딱은 아니야. 어? 음악 너무 좋아. 코인 먹는 곳이구나. 오, 여기 있다. 오, 다 모았다, 100개. 어? 어? 야, 예고를. 예고 좀 해주세요. 오야. 아, 도토리 또 가져와야 돼. 아, 한 번 더 가죠. 저 끝에도 파워문이 있을 것 같은데. 지갑이를 어디다 쓰는 걸까? 궁리를 해보면서. 이런 데 뭐 있지 않을까? 볼록한 곳에. 저 지갑 전세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 내 도토리. 도토리 크기 똑같나요?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사막보다는 큰 것 같긴 한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깰까요? 이거 전에 한번 깼었는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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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렵게 안 만들어놨구나. 다행이다. 어? 아이고야. 각도를 맞춘 다음에 으아 으쌰 응차 먹어라. 얼른 타고 올라가자. 편하게 가자 우리. 대체 이 온실은 왜 이렇게 만든 걸까? 이 왕국을 온실처럼. 어? 올라가야 돼. 이 노래 너무 좋아. 이 파란색 차가 일정 이상 되면은 다시 출발하기 때문에 빨리 빨리 환승해야 돼요. 지금 갑니다. 다음 차 출발. 환승이 끝났으면 빨리 내려. 아, 내려서 잠깐 내려서 저거 타야 돼. 내려서 여기 뭐 있어. 구름 위로 올라가면 안돼 안돼. 잠깐만요, 같이 가요. 화음은 오, 두 개 있다. 구름 위에서 산책. 여기 엄청 많다. 동전. 아, 안 돼. 어차피 떨어지는구나. 아, 소리 너무 지는 것 같다. 아이고야, 무서워. 날도 나. 이제 저쪽에 있는 저 파운 먹으러 가자. 저기 입구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쵸? 이거. 여긴데. 입구가 있을까? 어이구야, 무서워. 저 안에 액자 있다. 아, 액자로 오는 곳이구나, 이곳이. 오히려 여기에 액자가 있었네요. 그쵸? 그렇다면 또 갈 곳이 마지막으로 그 로켓이죠. 로켓이 어디 있었더라? 어디였죠? 아,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 비밀의 꽃밭 입구. 어, 바로 여긴데. 아이구야. 비밀의 꽃밭에도 파운이 하나 있나봐요. 기왕에 키노피오가 알려준 곳이니까 한번 들려보죠. 와, 예쁘다. 아, 설마 꽃이 곧 필 것 같아. 이거 다 피우면 될 것 같은데 빨리빨리 꽃이 지기 전에. 됐다. 오, 뭐야. 오, 아름다워. 꽃밭이 됐어. 비밀의 꽃밭에 꽃 피우기. 설마 그 지갑 전사를 여기로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지? 아닌 것 같군. 기쁘다. 고마워 고마워. 나한테 고마워해. 멋지다. 좀 더 칭찬해줘. 훌륭하다. 좋아 좋아. 나가자. 쑥. 어? 쑥이 안되네. 어, 입구를 돌려주는구나. 어어, 이구야. 지갑전사야, 너 대체 뭐니? 왜 있어 여기? 솔직히 말해. 너 좀 데려가야겠다. 우리 그래 쇼핑도 하러 가야돼. 동전을 다 모았기 때문에 기념품 다 살 수 있어. 그리고 로켓 타러 가야겠죠. 일단 얘로 한번 좀만 더 이동해보고 이 근처에 있나 봅시다. 로켓은 또 어디로 가는 걸까? 아, 또 그 하우스 아니야? 롤링 하우스 아니야? 어? 여기 맞아. 아, 여기가 이쪽으로 이어지는군요. 이걸 타고 가면은 저기에 뭔가 있다? 저 위치로 날더니로 갈 수 있을까? 일단 쭉 내려가 보죠. 굴러 떨어질 수 있겠니? 좋아 좋아. 어, 얘, 우와, 완전 좋아요. 얘는 계속 타고 올라갈 수 있나봐. 그러면은 꼭대기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닐까? 오래 걸리겠지만 점프해서 벽을 탈 수 있다면. 나 벽은 못 타는구나. 으쌰.
내려왔다. 저 뒤에는 가봤었죠. 피치 공주가 있었죠. 도트 피치가. 로켓은 어디 있을까? 우와. 위험 분자. 어디가? 오, 나도 쏠 수 있어. 이쪽은 아니고. 너희들을 잡으러 오라는 건 아니었겠지. 오, 내가 속도가 느린데. 와, 군바다. 군바 누구 닮았는데. 군바 그에 닮지 않았어요. 꼬비꼬비. 아, 아시려나? 백두무궁 한라삼천. 오, 뭐야. 아, 내가 돌려서 그렇구나.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 여기는 이쪽으로 못 가는구나. 어, 여기 똑딱치는 지가 있네요. 야, 얘들아. 예, 입니다. 자, 용돈이야. 이거 먹고 나눠서 해줘. 아이고, 줄게 줄게. 너는 어떻게 하는 걸까? 이거 먹은 적 있었죠? 똑딱 챌린지. 어, 저기 파워문이 있다. 어, 주세요. 시간 없어요. 어떻게 올라가지? 어떻게 올라가는 걸까? 아하. 그래서 먼저 올라가는구나. 그 사이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라고. 됐다. 아, 매달렸어. 됐어. 오. 아이고야. 한 번만 더. 바로 로켓 탈게요. 벽 타기로 가자. 그럼 좀 여유롭게 할 수 있어. 됐어. 먹어줘. 수방국에서 똑딱 챌린지 2. 힘들었다. 이 위에도 뭐가 있을까? 지갑전사. 좀만 기다려봐. 어, 이게 뭘까? 샤워기가 있는데. 어? 나 올라가려면은 뭐가 해야 되나? 여기다가 이렇게 가야겠다. 어? 뭐 보였어. 여기 뭐 비밀블럭 숨겨져 있어. 근데 잠깐 이거 좀 먹고 가죠. 혹시 왕관 아트일 수도 있으니까. 아이고야, 됐다. 너! 아, 여기였죠? 너! 아이고야. 동전이었네요. 아, 이쪽으로 올라가라고 친절하게. 근데 난 이걸 할 수 있는걸. 출발! 세상에, 로켓에도 수염이 있어. 도착. 여긴 어딜까? 어렵지 않으면 좋겠다. 어, 안개. 파워문 조각을 모으는 곳이군요. 저 위에도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는 것을 이용해서 어디다 숨겨놨을지. 급박하지만 않으면 돼. 어이구야. 뭔가 있다. 군바들이 날아다닌다. 조심조심. 어, 날개 달린 군바다. 이 날개 달린 몬스터가 마리오 3에서도 나왔던가. 아, 날 수 있군요. 어, 뭐야, 너 누구야. 아, 태어나는구나. 아, 끝없이 날개짓을 해야 돼. 착륙 착륙. 그 다음이 어디냐면 이 동전을 따라가면 되겠죠. 여기도 있고요. 그림자가 보이면 착륙. 그 다음 어딜까? 아, 이 밑을 따라 내려가라는 것 같은데. 천천히 떨어지면. 제발 제발 아니라고 해줘. 아, 세상에, 이 밑에 있었군. 좋았어. 아, 아야야, 미안해. 동전길을 따라가는 거구나. 그 다음 어디야? 일단 착륙해봐. 아, 여기 있네? 오호. 와. 파워문을 로켓 앞에. 아이고, 재밌다. 날돈이랑은 또 다른 방식의 날개라서 재밌네요.
안개 속을 헤매다. 고마웠어, 군바. 어? 고마웠다고? 갑시다. 집으로 가면 맞겠죠? 저번에는 돌아가는 로켓 따로 있었는데. 도착했다. 하지만 여전히 날돈이, 아니 날돈이래. 지갑 전체 어디다 쓴지 모르겠다. 이 밑으로 내려가면 있을까? 지갑 전사가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잖아요. 설마 이렇게 멀리 있을까? 얜 도토리 머신이고. 1층에 있었을까? 새가 돌아왔다. 그러게요. 이제 다 둘러볼 거 둘러봤죠. 됐어. 나비가 기뻐 보인다. 모두의 꽃에 물을 주느라 바쁘다. 아저씨, 돈 벌어 왔어요. 어, 이게 또 생겼네. 왕관한테 주면 좋겠다. 그냥 안 쓰지만 동전 받고요. 안녕. 박사 모자 사줘. 살래. 고맙다. 한번 갈아입어 볼까요? 잘 어울릴 거다. 특이하게 과학자 느낌을 풍기는 모자. 과학자 느낌을 풍기는 넉넉한 의상. 왜 넉넉할까? 박사 옷 잘 어울릴 거다. 그 다음 수방국 스티커. 전 사실 이런 애들이 더 탐났었는데 막상 오디세우 바깥에 보이는 걸 보니까 스티커가 더 예쁘더라고. 고맙다. 오디세이 후에 붙여두겠다. 부캐를 모티브로 한 스티커. 스팀 가든 꽃. 스팀 가든 산꽃으로 만든 꽃다발. 선물로도 인기가 높다. 고맙다. 오디세이 호로 보내겠다. 가든이 물뿌리게. 수방국의 백성을 번떠 만든 로봇형 물뿌리게. 물이 많이 담겨서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 무거울 것 같은데. 됐다. 또 와라. 짜잔. 어. 이 머리는 또 뭐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항상. 참 귀엽다. 귀엽다. 이쪽도 다 봤죠. 쟤는 뭘까? 어? 여기도 설마 뭐가 있진 않군요. 이쪽은 다 둘러봤죠. 저번에 요술나무 있고 저 돌들은 나중에 생길 것 같고. 돌아갑시다 이제. 정말 다 볼일 본 걸까? 불안불안한데. 자리스의 삼촌. 이거 얘를 부수려면 이것만 부숴보고 가죠. 쟤를 부수려면은 탱크를 끌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탱크를 끌고 오려면 탱크가 내려갈 수는 있을 거야. 올라가진 못해도 제일 가까이에 있는 탱크 하나를 끌고 오죠. 아 근데 여기 있는 탱크는 다 없어졌는데. 잠깐, 계단이 있잖아. 끌고 오려면 위에서 떨어져야 되네. 이쪽 루트가 아니라는 거네. 저 위에는 양파링밖에 없는데. 그냥 가죠. 대체 뭘까? 탱크를 끌고 오는 방법이 있을까? 위에서 떨어질 수 있는 탱크가 있었나? 지갑전사인가 설마? 대체 뭘까 지갑전사? 너무나 궁금한 것이지만 다음 회차를 기약하면서. 이제 출발하죠. 다 모은 것 같아. 뭐 놓친 거 없죠. 다 가봤고. 이거 뭐였을까? 갑시다. 어딨니? 내 스티커. 어, 여기 있다. 되게 안 보이는데 붙었네. 자, 그럼 한번 파워문을 받친 의식을 실행해보죠. 얍! 90개에서 와, 많다. 오! 와, 끊임이 없어. 야하. 몇 개일까? 오! 135개, 우와. 오디세이오가 파워. 좋아, 좋아. 45개나 모았어요. 오, 우와. 이 가운데 있는 건 뭐지? 날개 모양 같은 거. 도시 왕국까지 갈 수 있게 됐어. 자,
드넓은 바다를 건널 거야. 벌써 여기가 우리가 저번에 한번 갔었던 곳 같은데. 도시왕국으로 다음화에 가보도록 하죠. 모래왕국, 아 그래, 모래왕국에서 봄을 찾아야 되는데. 야? 갈래. 좋았어. 모래왕국에 잠깐 들려서 우리가 그 뭐였죠? 보물도 찾고 아 파워문도 하나 구입하고. 맞아, 그 두 가지 합시다. 머리 색깔 봐, 귀엽다. 힘들게 키운 부캐를 숨치다니. 더 이상 쿠파를 내버려두면 안 돼. 나의 머리 스타일도 좀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이걸 읽어볼까? 여행 팁, 엉덩이 찢기 점프. 어, 가운데 부캐 생겼네요. 그쵸? 높은 곳에 오르고 싶지만 평범한 점프로는 도달하지 못할 때에는 엉덩이 찢기 후에 바로 점프. 이것도 할 줄 알죠? 가자 가자. 원래 넘기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이렇게 캐피가 한 스테이지 한 왕국을 클리어하면 새로운 대사를 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봤어요. 어딜까 그 붉은 땅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화에 이 붉은 땅에 있는 저희 갔었죠. 근데 어차피 오게 되는구나. 괜히 저번에 여기까지 뛰었네. 그 붉은 땅에 있는 거북이로 변신하는 그 힌트를 보고 그 보물 한번 찾아보죠. 그리고 바로 도시왕국으로 출발합시다. 그럼 보시라 수고 많으셨고요.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